과연 어떤 각이 재지고 있는지 증시 각도기 모시고. 참 그거 봐. 저기 곽 부장이 나보다 한 단계 위야. 왜요? 사선으로 빨간색 파란색이 그냥 딱 배치가 돼 있잖아. 우상향. 우리는 무직하게 그냥 빨간색 하나인데. 아, 팍 아, 저렇게 양다리 걸치시네. 러닝 코렉션을. 러닝 코렉션 넥타이.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우리 상가예요, 상가. 네. 상승부대가 안 됐더니 그래서 또 상승부대가 안 됐네. 상가부대라는데. 네, 여긴 지금 이제 피레침 꽂았고요. 네. 우리 곽 부장님은 뭐 시장이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데 이 떨어지는 성격이 어떠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러닝 커렉션이면 감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방으로 향한다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될 터인데 일단 저는 여기서는 러닝 코렉션이라고 거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제 판단에는 저 사견입니다. 네. 개인 사견이고요. 어제 이제 확실히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당했는데 우리나라만 당한 게 아니고 몇몇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상당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반도체 그 업체들 주가만 한번 따로 뽑아서 제가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마지막에 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실 수 있어요. 첫 반도체 번째. 업체들만 예, 예, 네. 업체들 몇 가지 주요 업체들 네. 그래서 하루짜리, 한 주짜리 그리고 한 달짜리 주가 흐름들인데요. 어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가로 안에 첫 번째가 어제 하루 빠진 거예요. 보시면 그 주요한 업체들인 그 AMAT 2.5% 빠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램 리서치는 4%나 빠졌습니다. 이게 네. 그 장비나 이런 네. 부품 조달 업체들인데요. 그 예, 상위권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떨어졌다는 건 애플이 이제 물건을 좀 덜 써줄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죠. 그래서 어제 한국 시장의 핵심적인 하락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들하고 이게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또 정말 오랜만에 설문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설문조사? 네, 좋습니다. 네. 자, 설문조사 하시기 전에 네. 우리 저 시청자분께서 우리 곽도기 형님의 사견은 사견이 아니랍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겐 총 공격 명령과도 진경 같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무섭게 왜 그래. 사견이. 네. 그... 저희 오늘은 애플 유저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애플 유저. 애플 유저. 애플 유저에게만. 네. 근데 이제 그 애플 10 쓰시는 분들은 약간 비껴 나가는 것이고요. 한 애플 지금 6, 7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어요. 네. 5, 6, 7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네. 지금 애플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이거죠. 지금 저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네. 2분기에 나와야 물건들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꺾일 수 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아 그것을. 네. 그죠? 근데 원래 기존의 그 예상 실적치는 낮지 않았어요. 네. 괜찮은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뭔가 공장이 안 돌아서 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 만큼 이제 못 파는 거니까 당연히 2분기 매출은 떨어질 것인데 자 그러면 3분기 4분기 계속 떨어지고 연간 떨어질 거냐는 고민을 여기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애플 567, 아이폰 567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 3월이나 4월에 나와야 될 아이폰 9이 안 나와. 안 나와서 한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 네. 한 한국 가격으로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1번 바꾸겠다, 2번 안 바꾼다. 아, 난 테네라서 내가 자격이 없네. 네, 테네라 자격이 없어요. 나는 폴더블로 네. 갈 거기 때문에. 네. 어떠십니까? 네.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 거냐 말 거냐. 1번 산다, 2번 만다. 안 산다가 많은데 기다려야지 훨씬 많은데. 응? 아, 1번은 저거지. 바꾼다는 거죠? 예, 네, 1번 아, 좀 기다렸다 바꾼다. 아. 2번은 아예 다음 걸로 넘어간다. 기다렸다 네. 바꾼다가 압도적이네. 2번이 더 많아요? 예. 네. 아, 그래요? 1번 많고. 팽팽한데. 팽팽해요? 뭐 팽팽합니다. 예. 팽팽해요. 아, 이거 다시 설명해보면 좀 헷갈리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거 핵심 아이디어가 질문 핵심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네. 두 달 정도 한 달 또는 두 달 늦게 나오면 아예 그 계획했던 매수 그 매입을 안 하고 아, 취소해버린다. 다음 걸로. 다음 내년 걸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이번에 살려고 원래 마음 먹었었는데 한 두 달 늦게 나와도 살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 질문의 아이디어예요. 산다가 1번이야. 예, 산다가 1번, 안 산다. 그래 내년까지 기다린다가 2번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 만약에 안 사고 내년에 산다. 네. 어?
그래서 내년도에 나올 55만 원짜리를 사고 지금 50만 원짜리 안 산다. 이러면 애플 실적이 진짜 큰 타격이고. 아, 2분기, 3분기 계속. 예, 글로벌 밸류체인한테 진짜 악영향이에요. 아, 그러네. 예,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SDC의 마지막 최고의 타켓이자 최고의 고객은 누구? 애플이다. 애플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글로벌 지금 미국 시장에 얼마 몫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 한 거의 10% 얼마죠? 한 5%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분기가 아니고 1년을 놀았다. 한 분기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 매출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고요. 네. 그 공급 체인에 있는 애들은 진짜 벙하고 찌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커버리지를 해도 안 되는 그 빈 공간에 매출 빈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게 단순히 지연으로 끝난 거냐 아니 없어질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한 달이 연기될지 두 달이 연기될지 아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런 건데 뭐 그렇게 제한 아주 큰 타격은 아닐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계속 말씀을 했지만 리본 체조의 리본의 끝자리에 한국이 있다. 이런 글로벌 그 IT 밸류 체인에서 변동성이나 주변에서 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건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씩 빠지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삼성전자가 나면 주요 IT 업체들이 쭉쭉쭉 다 빠지고 코스닥이야 뭐 일부 업체들은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네. 뭐 빠질 수 있었다고 치는데 삼성전자 2%대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였죠. 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그 수요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냐 라는 고민을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부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올해 9월에도 나오죠? 네, 9월에도 나오고요. 그죠? 예, 12, 아이폰 12. 9월 걸로 가겠지, 그럼. 비싸잖아요. 아, 그건 네, 제가 그래도 5, 6, 7이라고 딱 지정을 아, 한 게 싼 거 나오고 네. 싼 거 나오고 네. 비싼 거 나오는데 네, 네. 싼 거 사려고 기다렸던 사람은 네. 이거 안 사고 비싼 거 사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55만 원쯤 돼 아직 가격 몰라요. 그냥 저만의 추측입니다. 한 400달러쯤 내외 할 것 같으니까 한 50에서 60만 원 이런 정도면 최근에 나왔던 아이폰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네. 그거를 살라고 지금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목이 빠져 목이 점점 기린처럼 길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수요가 죽지 않는다면 이건 지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연이면 시간적으로 약간 영향을 받지만 결국은 회복되고 뒤에 한꺼번에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한꺼번에 이 매출이 다 터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무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미국 시장 애플 혹시 기존 재고 떨이 뭐 이런 건 안 합니까 여기는? 재고 별로 재고 없어요. 재고 없어요? 없어요. 야, 무슨 재고도 없어요. 재고 애플만 없어. 재고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점점 모든 글로벌 IT 업체들이 재고가 점점 줄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슬슬 오르는 그래서 거죠. 제가 어제 폴더블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애플이 저 모양 되면 삼성이 하여튼 더블이야. 아, 폴 더블. 아, 거기에 대해서 어제 하도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많은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재미난 얘기 하나를 뺐어요. 오늘 시간 남은 그 얘기를 드리고 안 되면 내일 드릴게요. 그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아, 미국 시장 정리해야지. 안 해요? 아니, 그거부터 해요. 네. 미국 시장 뭐 차 좀 다 나오는 건데. 아, 죽겠네. 곽 프로님의 미국 금리가 그 상당히 많이 강세예요. 떨어졌어요. 네. 금리가 네.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한국 금리 아까 말씀하셨죠. 한국 네. 금리가 난리 났어요. 지금 폭락세예요. 네, 10년물이 6.6bp예요. 1.6밖에 안 하던 게 6bp나 올라갔어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네, 채권 가격이 네네네. 확 뛰었어요. 네. 어제 어떤 분들은 그거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저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저의 느낌이 뭐 어느 정도 가려서 들으시고 댐의 수문을 열어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댐의 수문을 열어라. 댐의 수문을 열어라. 뭐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열어라. 막 이런 느낌.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죠. 금리 인하. 아. 네,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네, 무슨 뭐 세금 인하. 세금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런 패키지들이 막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요. 어제 아까 그러죠. 특단의 대책, 뭐 비상 상황 이런 얘기 계속 나왔다니까. 네, 그건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네. 뭐 그 어디에 제일 좋아요? 원래 다른 나라는 네. 이렇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면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네.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설마 또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부동산 대책도 같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동산 막으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 예, 근데 하여튼 부동산이 좋았어요, 한국은. 주식지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주식 투자자는. 보험도 저기 소득공제제인데 우리는 소득공제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인센티브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빨리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오늘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환율이 네, 참고로 오늘 실시간 동접 유튜브 기준 9천 돌파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왜 내가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하여튼 우리 빨간 넥타이 메고 오면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 유로 달러가 지금 1.8이 깨졌어요. 1.08이 깨졌어요. 네. 5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이 안 좋다는 거죠. 독일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유럽 경제 연구 센터 인 JEW에서는 2월 경기 기대 지수가 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근데 전월 얼마였냐? 26.7이었어요. 26.7이 8.7로. 어디 독일이요? 네, 독일이요. 네,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 예상도 21이었다. 그런데 이거의 핵심적인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까 그 리본의 끝이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IT의 네. 밸류 체인 끝이라고 그랬는데 중국 밸류 체인의 끝단 바로 앞에 유럽이 있네.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아진다니까 유럽이 바로바로 타격을 받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영향을 국가적이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크게 받는 것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유럽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유로화 약세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저기 N은 뭐 약세 아니에요. N 네. N 값은 지금 109.88이니까 하나도 뭐 약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약세고. 네. 그리고 달러하고 원화도 오늘 소폭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1점대 중반을 빠졌는데 상하이는 0.05% 올랐어요. 이건 뭘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하이는 올랐다. 네. 우리는 상하이 때문에 일부는 상하이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거 코로나 이거 확대된 것 때문이다. 막 이렇게도 해석을 했으니까 한국 저는 그래서 애플로 보는 거야. 이거는 어제 코로나 문제 없다. 한국 시장 빠진 건 순전 애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하이는. 네. 근데 이제 약간 한국하고 비슷한 영향을 받는 무역을 하고 이런 홍콩은 빠졌습니다. 홍콩 HSCEI죠. 거기는 1.39%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빠졌어요. 상하이는 오르고 홍콩은 네. 빠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문제로 영향은 아니다.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이 하락에 대한 패닉의 그 패닉 비빔밥이 되신 분들은 막 섞여가지고 이 심리를 강타하고 있으실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이다, 또 애플 때문이다, 막 이렇게 계속 섞이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발라내면 중국 코로나 문제 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럼 중국도 같이 빠졌어야지 그 심리라면. 네, 그건 그렇게 정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유가도 안 빠졌습니다. 예, 유가도 52.05달러고 금값은 네. 많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1600 드디어 1600을 돌파했어요. 1604.35. 금 사라고 했었는데 왜? 금도 ETF가 1배, 2배, 3배 있는데 3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 롤오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올라갈 때 화끈해서 좋긴 한데 뭐 계속 올라가야만 좋아요. 그래서 3배는 권해드리진 않는. 3배 사면 롤오버 안 하고 빨리 나와야죠. 짧게 짧게 가야 짧게 되죠. 짧게, 네, 짧게 짧게 가실 뿐만 네. 3배는 근데 어쨌든 롤오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1.40% 떨어지면서 반도체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고 특별히 인텔이 1.68% 빠졌는데 테슬라는 7%나 올랐습니다. 아, 여긴 무슨 올랐다면 7%야.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중국이 네. 이제 외자를 항상 이렇게 결합 형식으로 다 받았는데 단독 투자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그 테슬라가 그 이후에 들어간 건데 그 단독 투자를 하니까 아무래도 먹을 게 또 많잖아요. 그럼요. 현대도 네. 뭐 북경기차 뭐 이런 데랑 네. 합작하는 게 의무거든. 의무였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게 네. 굉장한 거지. 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잘만 하면 좋은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 위험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한계 기업들이 어떻게 될 건가가 문제예요. 중국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가 80개인가 100개인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한 10개 정도로 재편되는 것 또는 20개 안더로 재편되는 것이 네네. 맞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돈 풀면 얘네들이 또 살아나게 될지 어떨지 오히려 걔네들이 죽는 게 우린 아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전 네. 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어제 그럼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네. 어제 얘기 중에 하나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삼성의 폴더블 언팩 행사에서 사람들이 와우 했던 게 두 군데 있었어요. 금색깔 컬러를 보여줬을 때 와우 했고 또 하나 와우 했던 게 아 물론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와우 했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유튜브 아 폰을 사면 네. 유튜브에 월정액 얼마씩 내면 우리 한 9천 원쯤 만 원쯤 광고 되잖아요. 없고 그다음에 아 그래요? 화면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플레이되는 거 있거든요. 오, 그거 괜찮네. 그거를 그냥 해준다고요? 해준다고 했어요. 제 영어 실력이 짧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 언팩 행사를 생으로 봐가지고 우리 프리미엄 폰입니다 이랬는데 어? 유튜브도 되는 프리미엄 폰입니다 이랬는데 네 이게 이제 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 이후에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해석이 안 된 것 같은데 뭐냐면은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삼성과 협력하겠다. 아, 4개월 무료랍니다. 아, 4개월 무료예요? 네. 아 영어가 짧아 그건 못 들었는데 4 months는 못 들었구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넷플릭스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어디랑? 삼성하고. 넷플릭스랑요? 네, 넷플릭스가 협력하겠다. 삼성은 뭐 있어? 넷플릭스도 4개월 무료 주면은 하면 넷플릭스 아. 대박 나겠지. 왜냐면 4개월 무료 한 다음에 나같이 어떻게 해지하는지 몰라서 지금 4년째 보고 있어. 진짜 한 달 무료에서 들어갔거든. 4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지하는지를 몰라. 네. 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귀찮아서 안 해. 근데 어쨌든 네. 이게 무슨 의미냐 안드로이드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 구글 연합군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야 애플 독주 저거 안 되겠다. 안 돼요. 애플 독주 너무 하니까 iOS 저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생태계 무너지겠다. 그렇죠. 야 그거 좋은 포인트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조금 다른 디바이스를 드디어 만든 거잖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이 접는 폰에 맞춘 iOS랜다 뭐지? 안드로이드 OS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밑에는 쓰고 위에는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화면이 그렇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 생태계 맞는다. 지원 들어오네. 지원. 네, 이게 OS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OS가 지금 깔린 거잖아요. 그렇죠? 반으로 접었더니 위에는 네네네. 화면이고 밑에는 버튼이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로 이게 부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이러고 보면 돈이 있고 좀 엣지 있는 사람들은 다 iOS 써. 돈 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재들은 안드로이드 써. 아, 그러면 이제 이미지 확. 아,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볼 때 그 의미가 있겠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어. 구글이 그려 보이면 안 되잖아. 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와 iOS의 싸움도 시작이 되었다는 거. 글로벌 이제 IT 대형사들의 대형사들의 아주 이제 불꽃 튀는 경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저기도 뭐야 어디야 데이터 센터도 그럴 것이고 뭐 등등등. 그래서 왜냐하면 왜 넷플릭스가 왜 붙었겠어요? 네네. 애플 TV. 아, 그렇지. 애플 TV 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애플이 굉장히 무선적이죠.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렬한 충성 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런칭하면 오 하고 일단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있는 애들이. 그러면 그게 확고하게 그냥 생태계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해. 저도 애플 10이지만은 아, 이 상태에서 폴더블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는데 만약에 애플 폴더블이 있으면. 쑥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몇 년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쑥 들어갈 네. 것 같은데 지금 폴더블이라는 게 유일하게 삼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변을 한다는 게 힘들지. 아, 저 힘들어. 예, 예, 예. 왜냐면 여기 또 데이터를 다 옮겨줘야 되니까요. 그런 거. 아, 그래서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프리미엄 폰이 삼성밖에 없으니. 네, 이게 프리미엄 영향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그러니까 네, 삼성의 그러니까 그 애플은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SDC의 생각은 이거죠. 이거가 그냥 만들어져서 그 애플이 들어오지 않아요. 애플은 완벽하게 생태계가 구축이 된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워낙 기본적인 생태계가 강하잖아요. 자기네 생태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디바이스는 안 그 디바이스 채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자리 잡은 다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 시간 다 됐네. 하반기에 제가 AR을 얘기한 게 드디어 TOF를 쓸 거거든요. 애플이요. 네. TOF 카메라. TOF Time of Flight. 뭐예요? 시간차 사진기. 시간차 공격? 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습관된데 이거. 아, 시간이 다 이미 됐어. 습관된 거야.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마세요. 이건 할 의도가 아니, 없었습니다. 내가 오피셜 아. 공식적으로 지금 원인 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많이 스테이. 5분 더. 네.